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오늘 동키호테 10번으로 오늘 말하자면 마지막 공연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그동안 동키호테를 사실 1편의 중간 정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 그 우편에 대해서는 얘기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다만 일단 여기서 동키호테는 마무리를 짓는 것도 괜찮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키호테를 사실은 제가 얘기를 쭉 하면서 차마 이 돈키호테 얘기를 끝내지를 못했습니다. 이 얘기가 남아있기도 하고, 차마 끝내지 못한 이야기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만은, 이쯤에서 또뭐 너무 지루한 감도 있고 그래서 돈키호테 10번으로 오늘은 돈키호테를 총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돈키호테는 사실 돈키호테를 제대로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당시에 이거 스페인의 역사를 좀 알아야 됩니다. 스페인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레콘키스타를 근대 스페인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레콘키스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슬람의 지배가 쭉 이제 시작이 되면서 지브롤테해협을 건너서 스페인과 포르투갈까지 이제 아랍이 지배를 하게 되죠. 무어인들이 와서 지배를 하게 되는데, 무어인이라고 하면 이 북아프리카의 혼혈족들입니다. 그 북아프리카가 이제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등에 업고 지배를 하고, 오스만 투르크가 굉장히 강성해져서 소위 아랍의 지배 체제가 구축이 되는, 물론, 그, 나중까지 쭉, 이제, 이, 중부 유럽으로 내려오면 굉장히 뒤로, 늘어지게 됩니다만은, 스페인에서, 소위 말하자면, 스페인이 자기 의식이 강해지고, 이 민족 의식이 강해지면서, 그때는 민족 의식이라기보다는, 어떤, 캐토릭시즘이라고 할까요? 이 캐토릭 신자로서의 국가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보편적 세계관을 가지고, 그 당시 스페인 국가 의식이었다, 스페인의 민족 의식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잘못된 얘기입니다. 엄격하게 보면. 그 스페인의 그 캐토릭시즘이라고 봐야죠. 캐토릭, 신자들의 세계라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캐토릭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의식의 재무장이라고 할까요? 종교의 그 새로운 깨달음이라고 할까요? 이제 이런 것들이 커지면서 그 소위 아랍의 지배에 반발하는 캐토릭과의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지역에 있던 프랑코 왕국이 이제 밑으로 밀어내리게 되고, 또 스페인이 이제 지역의 가톨릭 그 왕국들이 힘이 이제 강화되면서 이제 무슬림을 밀어내게 되고 1492년 그러니까 15세기 말 16세기가 초입이 되어서 15세기 말이 되어서 리콘키스타가 종료하게 됩니다. 말은 리콘키스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콘쿼 뭐, 재정복이다, 이렇게, 국토회복이다, 국토수복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당시에는 뭐, 국토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말은 리콘키스타라고 합니다만은, 은밀하게 보면, 캐토릭 지역의 완성이라고 할까, 이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을 몰아내고, 그라나다의, 우리가 지금 기억하는 알람브라 궁전 뭐, 이런 데가 있는 그라나다를, 탈환함으로써 이제 스페인의 단일 국가로서의 단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스페인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 리콘키스타가 이제 리콘키스타에 관한 그림은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글쎄 알함브라 궁전인가요? 네. 리콘키스타를 완성하게 되고 16 세기가 되면서 소위 말하자면 리콩 무어인들을 쫓아내고
스페인을 하나의 단일의 정체성 밑에 통일한 그 힘이 뻗어나가면서 콜럼부스가 나오고 피사로가 나오고 남미를 정복하고 남미에서 어마어마한 은이 쏟아지죠. 이 포토시 광산을 그렸다고 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지하에 내려가서 포토시는 뭐 남미의 뭐 은광산으로 유명하죠. 그 은을 실어 나르게 되고 그 은을 실어 나르려서 팔레알이라고 하는 은화를 만들게 되고 팔레알이라는 은화는 악화였거든요. 양화가 아니었습니다. 악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화가 유통이 된다고 하는 법칙이 실감날 정도로 이 팔레알 자리를 축으로 해서 전 세계적인 무역이 폭발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16세기에 들어가면 세계적으로 근대 세계를 향한 지리적 확산, 대양의 정복, 또 여러 가지 말하자면 근대 국가들의 출발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선두주자였습니다, 이 스페인이. 그런데 그 선두주자였던 스페인이 오히려 물론 이 레판토 해전입니다만은 이 레판토 해전은 그 세르반테스 본인이 이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죠. 레판토는 그 이탈리아 반도 오른쪽 바다입니다. 그 레판토 해전에서 이 세르반테스 본인이 오른쪽 팔을 왼쪽 팔을 잃게 되는 부상을 당하고 5년에 걸쳐서 노예 생활을 하고 하는 모진 고통을 겪었던 이 전쟁에서는 이겼습니다마는 돌아오다가 노예가 되고 제가 이 그림을 넣어놓은 것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렘브란트의 나이트워치라는 그림이죠. 낮에 그린 건데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염료에 무슨 뭐 잘못되어서 이렇게 그 검은 말하자면 녹이 앉은 거라 그럽니다. 렘브란트 암스테르담 미술관이 절대로 해외에 내놓지 않는 국보 제1호 렘브란트의 야경꾼 나이트워치라는 여기에 있는 사람이 이제 스페인하고 독립운동을 했던 스페인의 그 압제에 대항해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제가 이두 전쟁을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는 전쟁 장면이 세 가지나 되는군요.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는 이 스페인이 리콘키스타에서 승리를 거둬서 스페인을 말하자면 온전한 형태의 자기 정체성을 가진 지역으로 통합한 이후에 소위 국군이 우길승천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미에 가서 거대한 이제 은광까지 발견하고 금이 은과 금이 쏟아져 들어오고 이 과정에서 스페인이 놀랍게도 세계 제국을 꿈꾸게 됩니다. 스페인이 세계 제국을 꿈꾸게 되면서 온 국가에 대한 간섭 전쟁을 시작합니다. 지금 이 장면이 이제 그건데요. 이 네덜란드가 그 제1호 민족 국가 1번이거든요.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민족 국가를 만드는 과정에서 말하자면 이 네덜란드의 중산층들이 자위대, 자경대를 조직을 해서 싸우는, 말하자면 누구하고 싸우느냐? 스페인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은 자기들이 가톨릭 세계의 수호자다 이렇게 이제 여기고 모든 개신교 국가들과 싸움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덜란드는 개신교 국가로서 캘빈이즘에 기반한 자본주의가 막 이제
불꽃을 튀기고 세계로 뻗어나가서 네덜란드가 소위 근대 국가 제1호 이 깃발을 들고 항해를 시작을 한 거죠. 그 네덜란드에 대항해서 스페인은 구세계의 질서를 온전시키려는 개신교를 박멸하고 가톨릭을 유지하려고 하는 구질서의 수호자로서 스페인은 모든 나라하고 전쟁을 하다시피 하는 겁니다. 뭐 프랑스하고도 전쟁하고 이탈리아하고도 싸우고 뭐 네덜란드하고도 싸우고 이렇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싸우다 1648년에 소위 베스트팔렌 조약에 의해서 그 국제적인 그 분쟁들이 종교개혁과 민족국가 수립 열풍이라고 하는 제1차 말하자면 민족국가 수립의 열풍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제1단계, 그러니까 네덜란드를 포함한 북유럽 저지국가, 로울랜드죠. 저지대 국가, 벨지움 뭐 이런 나라까지. 소위 우리가 오늘날 얘기하는 영국을 스코틀랜드 계몽주의를 포함한 말하자면 유럽 제1진 국가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입니다. 그 베스트팔렌 조약이 이제 이 있기까지 말하자면 구질서를 지키려는 스페인과 신질서를 주장하는 네덜란드를 필두로 하는 네이션 스테이트들과의 대격돌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은이 나오고 소위 세계의 무역망이 완성되는 그림입니다, 이게. 포토시, 뭐, 유명한 은광이죠. 이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를 보면 그 따라나서는 아까 맨 앞에 본 그림. 이게 이제 돈키호테고 이 마드리드 시내에 있는 동상 같습니다. 세르판테스가 뒤에 있고 산초가 있고 산초 판자가 있고 돈키호테가 있고 로시난데 말 이름이. 근데 이 세르반테스가 살았던 시대가 17세기 16세기, 17세기에 걸쳐 있죠. 근데 그 수많은 이제 분쟁들이 나고 합니다만은 바로 그런 과정을 빗댄 것이 그렇게 해서 이제 무역망이 구축이 되고 스페인이 뭐 엄청난 말하자면 세계를 쥐고 흔드는 국가가 되었다가 몰락하게 됩니다. 물론 몰락하게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몰락하게 되는 것은 뭐 과도한 인플레고 또 스페인이 그 은의 수입에 걸맞는 뭔가 그 국내의 어떤 생산 산업혁명이 뒷받침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은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쏟아져 들어온 은이 스페인의 무방비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스페인은 엄청난 그 인플레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플레들이 오히려 서민 살림을 어렵게 만들고 또 스페인의 그 필립 2세 뭐 이런 사람들 치세 들어와서는 16세기 후반에 들어가서는 국가 부도가 여러 번 납니다. 그러니까 황실의 부도죠. 국가 부도를 여러 번 일으킬 정도로 돈을 마구 쓰면서 들어오는 돈을 들고 그저 전쟁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시절이 끝나고 말하자면 스페인의 국운이 급전직하로 추락하게 되죠. 바로 그 급전직하로 추락하는 스페인의 현실, 낡은 것에 집착하고 가톨릭 세계를 온전하려고 동키호테 같은 허황한 짓을 했다.
하는 것이 세르반테스의 비판의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돈키호테 대 햄릿이다. 저는 이건 웃기는 논변이라고 봅니다. 지금도 돈키호테에 대해서 얘기하면 돈키호테 형의 인간이 있고 햄릿 형 인간이 있고 이런 얘기는 웃기는 비유고 마치 루시니 아큐정전이라는 말하자면 이게 돈키호테의 모작이거든요. 돈키호테 아큐라는 게 돈키호테를 줄여서 아큐라고 부른 겁니다. 그런데 이 아큐가 사실은 돈키호테를 중국으로 옮긴 말인데 이 루신이 그 당시 중국인들을 비판하면서 너희 아큐 같은 인간들아 너희 돈키호테 같은 인간들아 하고 비판한 것이 옳은 거다. 돈키호테의 어떤 캐릭터로서의 햄릿이라는 캐릭터에 반대되는 어떤 대립항으로서의 햄릿. 근데 이게 그 우리 지성사적 관점에서 보면 19세기 말 20세기 초가 되면 이 인간의 정신사를 돈키호테 대 햄릿, 디오니소스 대 아폴론 뭐 이런 식으로 이항 대립으로 보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모든 지나간 역사를 하나의 이항 대립적 역사로 보려고 하는 학문 분류를 하더라도 뭐 유심론 유물론 뭐 이런 식의 이항 대립적 구도로 인식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 나온 주장이 햄릿 때 말하자면 돈키호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항 대립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유치한 얘기고 오히려 노시인이 루시인이 아큐정전이라고 돈키호테를 일종의 번안 한 그 입장이 오히려 옳은 거다. 말하자면 세르반데스가 돈키호테를 쓴 것은 그 당시 스페인 사회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낡은 것, 사라지는 것을 붙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스페인 자체를 비판한 거예요. 이미 기사도 정신, 기사도 이런 건 다 옛날 얘기인데 그것에 환장해서 환상을 가지고 계속 그것에 집착해 있는 돈키호테. 그러니까 스페인을 돈키호테에 비겨서 당시 스페인 사회를 비판한 거다. 또 풍차 얘기는 여러분께 제가 풍차 얘기는 그야말로 한 장짜리 조그만 얘기다. 그 얘기가 뭐 긴 얘기가 아니고 풍차 얘기는 굉장히 짧은 에피소드인데 저는 그 이 돈키호테를 보면서 풍차 얘기도 재밌습니다만은 재미난 대목이 몇 대목 있긴 해요. 돈키호테 뭐 전반적으로는 오늘날 현대 독자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 풍차 이야기도 그 당시 스페인 사람들의 풍차에 대한 또는 어떤 기계적인 것에 대한 거부감 마치 러다이트 운동이라든 그런 것처럼 기계에 대한 어떤 종류의 거부감을 풍차로 표현한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돈키호테에 대한 정규제의 해석은 굉장히 독창적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그래서 흔히 이런 대비를 씁니다만 이건 웃기는 거다. 저는 이 19세기 말에 유행했던 이항 대립, 무조건 이항 대립시키는 뭐 아폴론 디오니소스 뭐 그런 식의 어떤 관념적 장난이고 돈키호테는 그 당시 수구, 즉 정책을 가지고 있었던 그럼으로써 말하자면
유럽의 후진국으로 내려앉게 되는 그 어마어마한 부자가 결국 그 돈을 헛짓하는 데다 쓰고 결국 내려앉게 되는 그런 과정에 대한 비꼬는 거, 당대인으로서 비꼬는 그런 소설이었다. 이 소설이죠. 네. 번역이 뭐 비교적 잘돼 있습니다. 네. 쭉 여러분이 뭐 자전적 소설이다 이렇게도 볼수 있고요. 그래서 구태여 이걸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이 책이 15,800원이거든요. 이렇게 두꺼운 책이. 그러니까 소설치고는 800페이지. 소설책은 굉장히 싼 책입니다. 돈키호테를 제가 정규제 TV 시즌 3 복귀하면서 첫 책으로 돈키호테를 선택을 해서 10번 한것 같습니다. 돈키호테 정이 들었는데요. 네. 돈키호테는 오늘 여기서 보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